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밤사이 전북 지역에 많게는 200mm에 가까운 기습폭우가 내려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내일부터 다시 강한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첫 소식 김현주 기자입니다. 터널로 가는 도로가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로 가로막혔습니다. 밤사이 1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약해진 지반이 무너진 겁니다. 새벽 시간에 지나가는 차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반나절 동안 차량 통행에 불편을 빚었습니다. 저 마을 아마 순찰을 하는데 7시 한 40분경에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양방향으로 차가 지금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데 차가 몇 대씩 밀려 있더라고 보니까. 짧은 시간에 내린 많은 비로 인근 논과 밭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농민은 물바다로 변한 논을 보며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3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생겼고 그 전에도 엄청 큰 피해를 봤는데 올해 또 이러니까 화가 나서. 밤사이 내린 많은 비에 곳곳에서 침수나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잇따랐고 전북 소방본부에는 배수 요청과 하수관 정비 등 피해 신고 30건이 접수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때만 해도 잔잔하던 남원 뱀사골 계곡에 불과 2시간 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실제 남원 뱀사골에는 어젯밤 10시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기록됐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2시와 4시 사이 고창과 김제, 군산, 정읍 등에서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해상을 통해서 강력하게 밀어들면서 생각보다 많이 비구름을 발달시켰고 이로 인해서 비의 양이 좀 많아진 케이스입니다.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전북에 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처럼 야간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저지대는 순식간에 물에 잠길 수 있는 만큼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침수나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는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